정말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어. 왜냐? 하나님은 내가 더 잘되기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이게 무조건 되나 못 되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시지만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인데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힘들다고 아이고 나 못 키웠다고 해가지고 뭐 안 되지 그러면 근데요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잘 봐봐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하나만 딱 고르면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거를 우리 인간식으로 생각해 봐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죽도록 사랑해. 근데 여자는 남자를 사랑을 안 해.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 짝사랑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랑을 마음껏 하는 남자가 손해요? 사랑을 마음껏 받고 안 하는 여자가 손해요?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받지는 못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무지하게 받는데 사랑할 데가 없어. 누가 더 나아? 말은 다 그래놓고 맨 사랑 달라고만 하지. 제일 좋은 건 사랑을 주고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뭐하고?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뭐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을 가는데 이 여자는 그냥 받기만 하고 사랑이 나갈 데가 없어. 그러면 너는 좋겠다 사랑받아서 그럴 것 같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왜냐?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랑받는 좋은 것보다 사랑하는 좋은 게 훨씬 더 많아. 사랑받는 좋은 것보다 사랑하는 좋은 게 훨씬 더 많다. 시작.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몸속에 좋은 게 막 생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준 그것은 현상이고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은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10,000원을 줬다고 해봐. 그러면 10,000원을 주면 이분은 나한테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00원을. 그러면 바보는 아이고 10,000원 생겼네. 그 10,000원은 별거 아닌데 세상에 목사님이 나한테 10,000원 줬어. 그거는 100,000원도 넘어. 이제 뭔 말인지 감이 오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손해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더 좋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면 돼? 그러면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로 하나 좀 더 얘기하자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믿고 사는 네가 얼마나 나쁜지 알기나 하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계셔도 계신다고 믿고 살면 내게 유익한데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는 걸 믿고 살면 얼마나 유익한데.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믿고 사는 네가 얼마나 손해인 줄을 본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 계셔도 계시다고 믿고 살아야 될 판에 계시는데도 안 계신다고 믿고 사니 설명은 잘 됐어요. 뭔 말이래도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 아멘?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 우리가 축복 속에 살기 원하고 뭐 속에 살기 원한다? 건강 속에. 자, 그런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이 엄마하고 딸하고 앉았는데요.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보기도. 진짜로 이쁘더라고. 예. 그렇게 이쁜 사람 흔치 않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쁜 사람은 좀 있어도 그렇게 이쁘기가 쉬운 게 아니요. 그게 갖고서만 되는 게 아니요. 타고나기도 좀 어느 정도 타고나야지 뭐, 갖고 따고 다 그게 이뻐지는 게 아니요. 근데 그 이쁜 얼굴 속에, 그 이쁜 얼굴 속에 가만히 보니까 근심이 들어있어. 예. 예쁜 얼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인생을 살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쫙 웃기면 여러분이 쫙 웃으면 다 웃는 것 같죠? 다 웃는 그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 다 웃는데 못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웃을 때 이 웃음이 뻗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웃음을 걱정이 붙들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분 속에 걱정이 있는 거야. 걱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유암이 걸렸어요. 그 이쁜 얼굴에 가지고 내가 남편을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마누라 가슴 좀 주물러줘도 안 걸리는 놈을 그걸 그래 이쁜 마누라 데려다 놓고 안 주물러줘가지고 그래 그런 병 걸리게 하냐고 그랬더니 몰랐어요. 진짜 이 세상을 내가 살아보지만 어려운 걸 몰라서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걸 몰라서 손해보는 건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여자들은요 그냥 가슴만 신랑이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물러만 줘도 딴 데는 몰라도 유방암은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유방암 걸린 분들은요 신랑이 잘 안 주물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남편은 폐암이 걸린 거야. 남편은. 그래서 내가 또 담배 피우셨구나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 뭐가 제일 중요해? 건강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은 해놓고 돈 써가면서 담배 피워서 폐암 걸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돈 벌다가 폐암 걸렸다면 그것도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돈 써가면서 폐암 걸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니까 그냥 그게 뭐 하는 짓이오.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에? 원래 담배만 안 피우면 폐암에 한 95%까지도 거의 안 걸립니다. 담배만 안 피우면.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린 사람 있어요. 어쩌다 있지 그런 경우도. 근데 여자들이 담배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린 사람 조사해봤더니 76%가 담배 피우는 신랑하고 사는 여자요. 세상에. 에? 그래가지고요 뭔 핀란드인가 뭔 어디 선진국에서는요 자동차를 탔는데 애가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금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애들이 탔으면 무조건 법적으로 못 피게 해놨어 담배를. 왜? 애가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너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말은 해놓고 그 자식 암 걸리라고 담배 연기 쪽쪽 바른.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신랑이 이러는 사람은요 빨리 죽어라 이 여자야. 그 얘기나 마찬가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 제가 나라에 착한 일 하는 사람 황금 배지 달아주는 이경규 씨하고 착착착착 그거 했죠. 그거 해가지고 그거 탄 사람 중에 여러 명이 도시를 막 깨끗하게 참 자원봉사하면서 청소하는 사람들 착한 일에다가 그거 황금 배지 달아준 사람이 많어. 아유 다녀보면요 서울 시내 전국에 담배 꽁초가 양. 아니 피운 건 피운다 지더라도 왜 거기다 말이 아니지.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다 보면요, 세상에 축구장에서 담배꽁초가 있다. 그거는요, 이 저 인조 잔디는 불 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불 담면요, 그냥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담배 다 부사람. 그냥 피워도 안 좋은 데다가 남에게 해주는 데다가 그런 데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제대로 믿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길거리다 담배꽁초 버린 적은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아니 감히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여기 꼭 담배 피다 들킨 것처럼 가만히 앉아. 안 돼요 진짜. 아니 내 돈 써가면서 병 걸려가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오리. 아이고 목사님은 이걸 안 펴봐서 그래요. 그럼 뭐 펴서 뭐 엄청 좋아? 아이고 괴로울 때 최고예요. 괴로울 때 무엇이 이것이 최고요? 기도가 최고지. 네. 푸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돈도 안 들고 하나님 응답해주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네. 그래 참. 아니요 그냥 담배 끊고 담배 딱 끊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에 2-3만 원 그냥 그 돈 절약해서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으면 입원과 더불어 6만 원이 나오고 병으로 판명이 되면 몇 천만 원이 나오는 080-280-7788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고 참 열심히 살다가 아프면 그거 다 해결이 되는 걸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웬만하면 보험은 꼭 두세 개 들어놔야 됩니다. 건강보험 하나 오고 노후 대책보험 하나 오고 그것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아프니까 이건 뭐 대책교회 목사님 아프노니 대책이 없더만 이거.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지방에서 들어줬어 보험을. 그것도 들으려고 다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55세가 넘으니까 딱 한 가지밖에 들을 게 없더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죽으면 천만 원 나오는 거. 내가 보니까 여기도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그분이 상당히 많구만 그려. 그러니까 그것도 들으려면 언제 들어야 돼? 일찍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아기 때, 갓난아기 때 교육보험을 들어주시고 결혼을 딱 하면 무조건 노후연금보험을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년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노후를 멋있게 살아. 할렐루야. 근데 솔직하게 뭐 군인을 했던 선생님을 했던 뭐 공무원을 했던 퇴직을 해가 나오는 퇴직금만 갖고 노후에 살아가기는 돈이 모질합니다. 이제 좀 모지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서 또 그게 이제 보험이지. 돈이 뭐 어디서 그런 걸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돈 없. 아이고 돈 없는데 담배는 어떻게 사서 피냐. 돈 없는데 술은 어떻게 사서 마시냐. 진짜. 뭐 앞뒤가 맞는 소리 좀 해봐라 진짜. 맞아요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무슨 술 사주는 천사 있나 봐. 참 뭐 얻어먹었다고 그러지 샀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건강을 해치면서 돈 써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놓고 나중에 뭐 노후 대책이 됐네 안 됐네 무슨 뭐 정치를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각자가 알아서 그런 불필요한 돈 전략에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딱딱 들어놓으면은 애가 크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수업료 딱 해서 주면 그거 참 되고. 뭐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프더라도 또 보험회사에서 좀 되고. 그래서 3개 정도는 꼭 들어놓고. 옛날 보험은 조금 이렇게 사기성이 많았어 솔직히. 요즘 보험은요 선진국은 다 보험국가입니다. 다 보험으로 사는 나라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제 무슨 뭐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76세쯤 되거든요. 그러면 76살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아이고 바보 같아가지고. 76살 되면 60살에 죽은 사람이 16년 놓고 죽어가지고 그는 가지고 92세까지 살아야 돼. 알지도 몰라가지고. 네? 아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년이 지금 우리나라가 50 무슨 8세 9세 뭐 길어봐야 65세 3세 근데 그러면 내가 한 60세 정년했다고 해도요 그 뒤로 살아갈 날이 거의 30년 살아야 돼요. 30년 그냥 정년 오면 바로 다음날 죽는 게 아니오. 그러면 그 30년을 내가 뭐하고 살 거냐 그 말. 그거는 내가 미리 다 이거 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놔야지.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지.
그 쓸데없는 데 다 신경 쓰고 엉뚱한 데다 다 돈 쓰고 세상에 그 운동 좀 하면은 안 걸리는 걸 그 운동 좀 하면은 건강하고 담배 끊으면 되는 걸 그걸 하나 안 주물러줘가지고 이걸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죠. 진짜 큰병도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작은 되니까요. 진짜 큰 병도요. 큰 병이 와서 큰 병이 오는 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걸 아무것도 아닌 걸 조심을 안 해가지고 그 큰 병을 만들면 됩니까? 바보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진짜.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딱 아파버리니까 문제가 고통스러워 일단. 아프니까. 그 고통스러운 건 참으면 되는데 일을 못해. 아프니까. 일을 못한 건 참으면 되는데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버는 건 또 안 쓰면 되는데 또 약값이고 뭐고 막 들어가.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이 안 좋은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악순환이 악순환이야. 그러면 역으로 건강해봐. 건강하면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으면 또 이러잖아. 이러면 돈 벌잖아. 돈 벌으면 또 돈이 쌓이잖아. 선순환 되는 거예요. 선순환. 그러면 여러분 악순환이요? 선순환이요? 그러면 악순환과 선순환의 시작이 건강해서 된다 그 말이야. 아 그러니까 건강하면 뭔 순환? 선순환. 병들면?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예? 그냥 아프지 마라. 아멘. 예. 막 나는 교인들 아프면요 막 아유 막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막 기도를 막 세게 해. 주님한테 막 따지듯이 기도를 해. 예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으면 이런 환자 다 고쳐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 직접 목회를 하셔서 고쳐주든지 날 보고 해라고 했으면 나를 통해서 고쳐주든지 어쨌든 뭐 양당 간에 결정을 하세요. 막 내가 나는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막 기도다 보면 그 많이 나아 또. 할렐루야. 근데도 그래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안 낫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아프려면 딴 교회 가서 아파라. 나 속삭이지 말고. 그래도 아픈 건 그래도 괜찮아. 문제는 죽는 거요. 죽는 거. 막 하관 예배하려면요. 막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죽지 마라. 하여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다 죽지 마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잘 안 죽어. 왜?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죽으면 두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교인의 모친, 부친, 부친, 모친 그러지 우리 교인은 잘 안 죽어. 왜?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웃겨도 그러면 그냥 아니 그냥도 웃을 안질라. 웃기면 더 웃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웃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웃을 때 생기는 엔돌핀을 주사약으로 맞는다면 그게 몇백만 원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러분 웃긴 것만 해도요 몇억 그냥 벌어가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누가 아이고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 저 자식이라니 이 자식아. 너는 뭔 말을 해도 그 따위로 하냐고. 아유 참 장목사 재밌어. 아 이쯤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지. 저 자식은 맨 웃기. 너는 막 맨 애들만 켜봤냐 이 자식아. 웃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네가 나같이 깨달았다면 너는 나보다 더 웃겼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항상 그러면 하나님 보고 그래 봐라. 하나님은 붓다고 자꾸 기뻐라고 했었느냐. 아 그렇게 얘기해 봐.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얘기해 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뭐 내가 무슨 뭐 그냥 하는 거야? 다 나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아 인간사 뭐 심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살다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살아 있으면 먹는 것이고 나는 또 오늘 또 그냥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이 밥이 그냥. 나는 그냥 밥만 맛있는 게 아니야 막. 그냥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나는 설교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오 막 오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땅에 있는 건 뭐든지 다 귀한 거야. 네. 왜? 하늘에 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네. 어찌 보면 아픔조차도요. 천당 가면 병이 있어 없어? 네. 없잖아. 그러니까 오, 이 아픔. 천당 가면 영원히 아파 볼 수 없는 이 아픔. 그러다 보면 그냥 나서버려. 아이 성경에 뭐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알긴 여수같이 잘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뭐다고 염려하냐 말이오. 이제 염려 끝. 그냥 맡겨버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을 내면 하나님이 첫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야. 누구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해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하나님을 송축하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굉장히 잘 쓰는 말이 있어.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Oh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All my inmost being. 내 안에 가장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Praise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해라? 찬양.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막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막 그냥 찬양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무슨 찬양? 육신의 찬양이 아니라 무슨 찬양? 그렇지, 영혼의 찬양. 예, 영혼의 찬양도 그 영혼도 inmost. 그러니까 내 속에 내 가장 어디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인간의 가장 안에 있는 게 뭐요? 영혼이지. 중심, 어떤 중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봤다 고 육체적으로 보면은 세포야. 세포. 내 안에 가장 작은 게 뭐라고요? 세포. 내 세포야. 하나님을 뭐해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들어봐요. 아우 내가 요새 나 진짜 속 썩어. 우리 그렇게 하죠. 내가 뭐 썩어? 속 썩는다는 말이 뭐가 썩는다 그 말이요? 마음이 썩는다 그 말이요. 심리적으로 그 마음이 썩는다는 걸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썩는다 그 말이요? 세포가 썩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속 썩어 그 말은 세포가 썩어. 그 세포가 썩은서 그 세포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세포에. 근데 그 세포가 세포인 줄 알았더니 세포를 열고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세포 안에. 그 세포 안에 뭐가 있냐? 염기서열이 있어. 염기서열. 뭐가 있다?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예요? 장경동이지. 그지? 장경동이라고 염기서열이 돼야 쓰는데 이게 속을 썩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버려. 어떻게? 동경장으로. 장경동은 목사야. 네. 근데 동경장 그러니까 꼭 여관 이름 같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 간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그거는 진짜 이 건강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예,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럼 조금 상식이면 예, 간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간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간 세포 어디가 문제가 그것도 이제 조금 아는 소리고 아예 좀 유식하면 예, 간 세포 안에 있는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의과대학 나오셨습니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이름이 뭔데? 장경동인데. 내 이름이 장경동인데. 그래봐야 다 들어있잖아. 네? 경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동자도 있고. 근데 뭐가 바뀌었어 지금? 순서가 그 염기서열의 순서가 그대로 순서에 맞춰 있어야 되는데 뭘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 생활을 안 하면서 염기서열이 어떻게 돌아가 버렸어. 그래갖고 뭐가 돼버렸어? 동경장이 되니까 목사가 여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아우, 나는요, 얘기하면서도요, 솔직하게, 참, 내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신기해. 어떻게, 이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냥? 예.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장경동이 동경장이 됐을까?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장경동이 동경장으로 바뀌냐고. 예? 그렇지.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음식 잘못 먹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니까 돌아버렸어요, 이름이. 그러면 역으로, 이거를 다시 내가 나서려면은 동경장이 어떻게 돼야 돼? 장경동이 돼야지. 그러면 그렇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운동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돌려놓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요? 하나님을 찬양! 이것이 왜 치료에 그렇게 좋은지를 사람들은 몰라. 왜 모르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에? 내 백성을 하나님이 왜 지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봐. 그러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길이 뭐예요? 찬양이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지은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좋은 날며.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찬양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그죠? 죄지면 찬양이 도둑질하고 나오면서 나이에 그 알길 다가 도호로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 동네 여자 건들고 나오면서 할 수 있다 하면 이럽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게 바뀌어졌어. 그러면 이걸 다시 돌리려면은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아우, 진짜 아까워. 이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까워.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다 밝혀내는데,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뭐 여기 뇌에다가 막 이렇게 막 꼽는 거 있지, 이렇게 막 붙이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뭔 파가 나가? 뇌파가. 응. 이 뇌파가 나가가지고요, 컴퓨터를 껐다 켰다 그래요. 뭔 파로? 뇌파로. 아, 그러니까 뇌파에 뭐가 있다 이거요? 뇌파에 에너지가 있다 이거요. 그거를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어보자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기를 바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을 때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뭔 파만 왔어? 생명파만.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게 놔둬야 되는데 누가 거기를 온 거예요? 마귀란 놈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뭔 파를 보내? 사망파를. 그래가지고 뭘 먹어라? 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은 뭔 파를 보낸 거예요 지금? 사망파를 보낸 거예요. 사망파를. 그러면 아담 가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뭐 해버렸어? 받아버렸어. 아, 그래가지고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쥐 앞에다가 물을 한 잔 놓고 술을 한 잔 놓고 쥐를 내보냈어. 그래갖고 쥐를 내보내니까 쥐가 나가서 물을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봐.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혼내리시고.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혼내리시고. 근데 이제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쥐는 술을 못 먹거든요. 쥐는 술을 못 먹는데 어떻게 쥐가 술을 못 마셨다고 손을 들을까?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들이 항의할 일이야 지금. 아니 인간들아, 우리는 술을 못 먹어. 왜 우리가 술 먹는다고 손 들어? 그런데 왜 쥐가 술 먹는다고 손을 드는가 봤더니 자기식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시작.
자기식, 시작. 자기식. 이 자기식.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잘 봐봐요. 여자들은 남편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봐야 자기 배고파야 밥을 많이 해요.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게 뭔 식이요? 자기식이야. 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구식으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행동한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요. 자, 근데 그 자기식이 좋은 사람은 자기식이 좋은 사람은 좋게 살고 자기식이 나쁜 사람은 나쁘게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 둘을 두고 이게 이제 여자 한 명을 두고 둘이 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은 저 둘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때 내 식이 좋으면 아이고 쟤들은 뭐 이렇게 내 자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식으로 들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작가들은 왜 웃어가면서 난 행복하고 있어. 그게 누구식이요? 그게 자기식.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하, 실제로 그 사람이 내 흉을 봤는지 내 칭찬을 했는지 나는 몰라. 왜? 안 들어봐서. 근데 왜 나는 흉본다고 느낄까? 자기식으로. 그 얘기는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면 나는 거의 뭐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뭘 했으니까. 흉 봤으니까. 내가 흉을 보니까 저 사람들도 흉 볼 거라고 누구식으로? 근데 나는 입만 열면 남을 칭찬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둘이 웃어가면서 얘기하면 나는 쟤들은 왜 이렇게 내 칭찬을 누구식으로? 결국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건 여러분식이요. 인생이 안 좋은 건 여러분식이라는 거지. 자기식이니까. 자, 저는 목사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은 거의 철회하는 날이에요. 그게 누구식이요? 내식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면 나는 뭐 한다고 생각을 해? 에, 철회하는구나. 이 사람 철회하는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전직 제비였다고 해봐. 내가 만약에 전직 제비였어. 똑같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 집에 안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에? 이놈 옆에 내 바람났네 이거. 어디 여관 갔대야? 지금 그 여자는 뭐 하고 있는데? 천보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똑같이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 우리 집사람 기도하러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꾸 요새 수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자기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 자기식 문제 가운데, 그 자기식 문제 가운데 그냥 내식이 좋고 내식이 나쁜 건 괜찮아. 내식이 좋고 내식이 나쁜 건 별 차이 아니까. 그러나 좋은 내식 속에 하나님이 붙으면 엄청 좋아지고 나쁜 내식에 악한 놈이 붙어지면 엄청 나빠지는데 그 자기식에 이 자기식에 좋은 자기식 있고 나쁜 자기 이걸 불어서 자기식 말은 이 불어 자기식에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오면은 뭔 파가 와? 생명파가.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지 그렇지 사망파.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하든 살인을 하든 보면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헤어질 일은 아니었어.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맞아도 헤어질 일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지? 그게 뭐냐면 자기식 안 좋은 거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거? 이 사망파가 붙으니까 확대해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었는데 엄청 잘한 거야. 알고 보면 거기에 뭔 파가 붙어가지고 하하 왜 사람이 좋아야 되느냐? 생명파를 받기 위해서. 왜 사람이 나쁘면 안 되냐? 몸파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으면 지금도 에덴 행복을 유지했을 텐데 마귀의 사망파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결정적 요인이 있어. 그게 뭐냐? 욕심입니다.
여기서 마귀란 놈이 딱 붙이는 게 뭐라고요? 욕심, 욕심. 아, 그러니까 망하는 모든 사람은 동기가 욕심이었다. 시작.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하다 망했다. 그러면 절대 욕심냈다고 안 해. 무리언 투자라고 그러지. 무리언 확장. 그 무리언 확장을 말 바꾸면 뭐예요? 욕심이. 다 욕심. 그러니까 봐요. 아담은 그냥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데, 아담이 아담답게 살면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망파를 받으니까 내가 저거 먹으면 뭐 된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지. 여러분, 인간은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인간이 하나님 하려고 그래?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해야 수월하지, 인간이 하나님 하면 힘들어. 뭐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뭐라고 그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에 부부가 같이 있었다면 안 먹었을지도 몰라. 근데 꼭 마귀란 놈은 나눠놓고 역사해. 그러니까 분열은 마귀 역사입니다. 분열은 합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분열은 마귀 역사요, 합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갈라선 부부도 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부부가 갈라서는 거는 본인은 뭐 백날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속엔 지금 이혼케 하는 악한 사망파가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격지심입니다. 뭔 심?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고통당하는 아주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격지심. 시작.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뭐만 극복하면, 자격지심만 극복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잘 나가는 것 같아지?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런데 집사람이 자꾸 전화가 와요. 하고 언제 오세요? 여보, 이번 3일은 어떻게 3년 같아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여수짓을 해. 그거는 나는 아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냥 대사 둬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자꾸 이렇게 여자가 챙기든 남자가 챙기든 서로 챙기든 그건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부가 혜은이, 김동현. 아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아유, 박수 쳐주고 싶어, 내가. 그 두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진짜 모범적으로 살아. 왜? 한 지금 21년째인가 산대요. 그럼에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 내 사랑. 하고 막, 하여튼 뽀뽀를 하루면 수십, 수백 번 정할 데가 없으면 막 볼태기도 하고 뒤통수도 하고 막. 아니요, 그게 자르는 거요. 그러니까 둘이 먼파가 막 생겨. 아, 그럼, 그럼. 그게, 싸우지를 안 했대요. 그건 진짜 잘 만난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게 사는 게 잘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그 집은 연예인 그렇게 못 살아. 연예인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근데 뭐,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면 냄새나면, 아, 같이 나는 거, 뭐 어떠냐는 거요. 냄새가 같이 나는 거. 그까이 또 냄새가 뭐 사랑이 냄새를 그까이 그 뭐 못하냐. 아주 좋은 말이요. 진짜 훌륭한 부부야. 내가 추천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 진짜 여러분은 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아멘. 예. 자, 그렇게 이제 집사람이 나한테 여술짓을 하고 내가 이제 집에를 가요. 가면 어떤 때는요 밥도 안 차려줘요. 아니, 내가 부흥 강사로 나가면 그냥 최고 좋은 걸 대접을 못해서 안달인데, 그렇게 보고 싶다고 오락해 놓고 집에 가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때에 내게 사망파와 생명파가 와. 아니야, 우리 집사람 바쁘지.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고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사망파를 받으면 뭐야 이거야, 편내 오라고 해놓고 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야. 내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다.
그게 몸파를 받은 거예요. 자, 그때 내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해심이 생기지. 만약에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밥을 안 차려줬다. 그러면 내가 돈 못 번다고 이제는 밥도 안 차려주는구만. 딱 뭔 심이. 그게 자격지심이야.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안 차려준 건 아니야. 뭐 해서 그랬지? 바빠서. 왜 그 이해심이 나에게는 없고 자격지심이 올까? 그것이 인간이 노력하고 성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하면, 노력하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만 것들이 다 내게 자격지심으로 달라붙더라, 그 말입니다.